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문꼬리 뉴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문꼬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미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은 헌법재판소 봉투에 담겨온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날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흐르고 있는 시그널 음악, 프랭크 프루셜의 Adieu Jolly Candy, 이 음악 수상합니다. 우리말로 귀여운 내 사랑이란 뜻의 Adieu Jolly Candy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여운 내 사랑, 혹시 김정은의 처 리설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정은이 프랑크 프루셜의 조국 프랑스에서 유학해서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선생님 혹시 종북 아니십니까?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넌 똥을 입으로 싸냐 이 새끼야? 예, 계속 사연 읽겠습니다. 저는 실명은 밝힐 수 없고 제 인터넷 필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필명은 쭈꾸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정당을 가리켜서 내란 음모 집단이다 이렇게 말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근거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무기를 만들려고 했다. 또 남한 체제 전복을 하려는 북한과 내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얼마 전에 제가 내란 음모 집단이라고 했던 근거를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똥이 된 겁니다. 이 선생님,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야속합니다. 이제 헌재가 관습법도 아니고 관심법으로 판결하느냐, 이런 비난을 듣게 되는데 정말 답답해서 화가 나서 주변에 흉기가 있다면 그걸 들고 아무한테나 휘두르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쭈꾸미님 속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쭈꾸미라는 별명을 봐서는 두발 상태가 매우 조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머리란 얘기죠. 이때 눈깔 하나를 파서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에 안대를 차십시오. 그리고 나서 스님들이 입는 승복을 입으시는 겁니다. 손에 염주를 차고 있고 한 손은 또 지팡이를 짚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바로 돌아온 궁예다. 궁예 어떠냐? 진짜 궁예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호응하면은 강원도 철원 가서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야 이 새끼야, 관심법으로 판결하는 새끼야, 뭔 말이 맞냐 이 새끼야. 근거도 없이 내란 세력이라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말이야. 궁예 코스프레하는 너야말로 내란 세력 아니냐 이 새끼야. 이 새끼 재판을 하라고 했더니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 네, 오늘도 역시 이런 사연은 이렇게 처리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연 기다립니다. 우편번호 121-88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601호,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앞으로 보내주시면 사연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라디오 김용민입니다. 이 통합진보당이 내란을 획책했다, 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묵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해서는 얼마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헌법재판관들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혹시 종북몰이를 일삼으면서 반대파를 제압하려고 팔버둥을 쳤던 권력, 정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출세하려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누명을 씌워서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과 진보정치를 이간질시킨 세력, 그중에 바로 종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님, 종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계속 논란은 하고,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는 나라인가?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확인 안 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거 정말 우리 사회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그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오늘도 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날마다 단독 보도를 할까요? 예. 박 대통령이 종북몰이 나팔수 노릇을 한 종편에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일침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국내 최초 B급 비정통 불순 저질 삼류 막말 제도권방 뉴스를 표방하는 문꼬리 뉴스, 김용민 라디오 국장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별난 뉴스는 매일 낮 12시부터 15분간 여러분을 만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예. 아, 들어옵니다. 예. 네, 세상에 잉여 평론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짤데기 없는 평론가들 넘쳐나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오늘 진짜 평론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세금 폭탄 실어 글로벌 평화 화해 협력 양극화에서 친환경 복지 미래 창조 경제 통일 대박 지능 연구소의 임대웅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임 박사님의 문제적 논평으로 인터넷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임대웅 박사는 도대체 어느 웅변 학원을 다녔는지 정말 달변이다라는 찬사의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임 박사가 너무 발언이 장황하고 중언부언에 현학적 표현이 심하다. 듣기 거북하다. 핵심만 간추려 이야기해달라. 뭐 이런 비판의 글도 올라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이런 게시판을 보면은 한국 사회의 장기 실업 문제, 특히 유휴 인력의 폭증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 주간 정리의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집권 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30%대로 폭락해서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이 소식 접하셨죠? 네.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니, 무엇 때문에 보냐는 질문인데 뚱딴지 같은 답을 하셨어요. 네, 라니요. 예? 지금 저 네라고 하신 거 맞습니까? 네. 지금 저 임 박사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네. 이 아주 웃긴 사람이네. 아니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진행자하고 싸우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어. 당신 이렇게 무대포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네. 방송이 장난이야? 나와. 나하고 한판부터. 아 이게 진짜 오늘 참다 참다 못해서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고.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여? 내가 우통 먹고 그만. 이렇게 주먹이 이게 셌어요? 네. 이 주먹 쓰는 거 봐서는 혹시 북한 인민보위부 출신 아닙니까? 예, 사과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날카롭고 예리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금 폭탄 실어 글로벌 평화 화해 협력 양극화해서 친환경 복지 미래 창조 경제 통일 대박 지능연구소의 임대웅 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화국 논평. 김정일만 보기엔 큰 선해시며 전 남로당원의 딸이시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소위 진보당 내라는 뭐 무죄 논란과 관련해 전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처하여 이 종북 잔돈 세력에게 실질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분 일꾼들에게 전 진보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김정일과의 2000년 면담 때문에 남북 공통의 공안 통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가장 정당한 결단이다. 진보란 잔존 세력이 대법원 판결 결과 자신들은 내라는 모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든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명분 삼아서 박근혜 동지를 괴롭히고 있는데 체질적인 거부감과 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호황무도한 포발 행위다. 진보당 잔존 세력은 박 동지를 잡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검찰은 진보당 잔존 세력의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를 벌여 스마트폰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란 MP3 노래가 단 한 곡이라도 발견되면 김정은 찬양가를 듣고 다녔다고 떠벌리며 박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멸공 강성 대국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에 문고리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